예,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부가가치 메뉴를 누르면 신고서, 부속명세,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는데요. 이 신고서 작성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프로그램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란에 자동으로 거의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작성이 안된 내용만 추가로 입력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인데요. 시험에서는 직접 해당되는 란에 입력하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신고할 경우에는 직접 해당되는 칸에다가 수기로 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런 학습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 과세자용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페이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은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2장인 거죠. 2장은 설명서니까요. 자, 이 신고서 서식을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다음과 같이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좌측이 1페이지가 되겠고요. 우측이 2페이지가 됩니다. 해당되는 칸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하나씩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법인, 예정 신고할 때는 예정 날에, 확정 신고할 때는 확정 날에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입력하게 되고, 자,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회사 등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자동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날짜를 쓰시면 이렇게 날짜를 써주시면요. 이렇게 날짜를 써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예정 확정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프로그램도 작업이 끝나면 미리 보기가 되는데요.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똑같이 되어 있죠. 제가 날짜를 쳤기 때문에 확정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 쓰는 방법의 이 내용이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빼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좌측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자리에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럴 때 입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세는 10%를 말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유형에서 11번 과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해당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무 시에는 부가세 신고할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이 시험 볼 때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첨부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첨부 서류를 부속 서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속 서류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 종이로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받아서
그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 전자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험 볼때 당사가 법인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부속 서류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쪽에 보니까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이 보입니다. 13번 자리죠. 이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물건에 판그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그러고요. 이럴 경우 매입자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물건을 파는 공급자는 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 2번 자리에 입력하는 겁니다. 실제 거래에서 거의 발생되지 않으므로 시험에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는요. 3번 자리는 과세 물건을 팔고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 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유형 17번 카과 22번 현과로 입력하면 해당되는 3번 자리에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유형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법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말하면 17번 카과 22번 현과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갈 경우 첨부 서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첨부 서류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급했을 때 3번에 입력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물건은 한 번만 팔았기 때문에 1번 세금계산서 자리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리는요, 기타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번, 3번이 아닌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정규 영수증 외그 부분이 되겠고요.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나머지 영수증, 즉 간이 영수증, 뭐 거래 명세서 이것만 발행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또 소비자한테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고 팔았을 때, 과세 물건은 그런 경우에 4번에다 입력을 합니다. 4번에다 쓰는 거죠. 매입매출전표 유형 14번 건별로 입력하면 이 자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간주공급도 4번에다 입력합니다. 간주공급은 시험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가공급, 두 번째 개인적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즉 잔존재화. 그런 경우 시가로 입력합니다. 다만 자가공급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니까요. 1번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가로 해서 4번에다 입력합니다. 자, 이런 편에 학습한 대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그 금액을 취득원가, 원가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이 4번 자리에다가 간주공급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액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부 다 상단은 물건 판 겁니다. 영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는요, 영세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유형에 12번 0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번에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서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영수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영수율 매출 명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여기와 관계돼서는요, 영수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그 외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직수출이죠. 메인 매출 전표 유형 16번 수출로 입력하면 6번 자리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직수출, 즉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죠. 그런 경우에 6번에다 입력합니다. 입력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율을 잘 고려해서 금액을 쓰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첨부 서류 3개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수출 실적 명세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관련돼 있는 첨부 서류가 들어가는 란이 있다면 그 란에 같이 영수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요. 똑같이 보이니까 크게 보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까지 설명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정신고 누락분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은 7번이고요.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12번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자리는 확정신고 시에만 사용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는데 빼먹었다. 자, 그럴 경우 신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수정신고로 하거나 아니면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하거나 둘다 수정신고로 봐줍니다. 대부분 후자로 시험에 나오고요. 실무에서도 후자로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번과 12번은 예정신고 시에 쓰는 자리가 아니고요. 확정신고 시에 쓰는 자리가 되겠고,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시에 누락분이 있다 그러면 매출은 7번에, 매입은 12번에 각각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자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세히 내용을 봐야 되므로 2페이지에 상세히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12번은 2페이지에다 상세히 기재하는데 2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1페이지에 해당되는 란은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보이고요. 이게 1페이지 7번, 1페이지 12번을 말합니다. 누락된 내역을 매출의 누락이라면은 이 칸에 이렇게 맞춰서 이 칸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고요. 매입의 누락이라면 이 칸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게 2페이지이기 때문에 7번 자리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자리를 누르지 않아도 같이 보이고 있어요. 7번 자리 눌렀을 때 이렇게요. 차이가 있다면 12번의 자리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동의 그 서식, 국세청 서식에 37, 38두 개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서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한 매입액이 신용카드 전표를 받고 누락한 거라면 이렇게 일반 물건이면 일반 매입에, 그러지 않으면 고정 매입에, 누락한 내용이 공제받을 의제 매입 세기라면 또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세기라면 이렇게 칸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좀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락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요. 교재에다가 좀 써놨는데, 혹시 누락분 자료를 전표에다 입력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요. 예정 신고 시에 누락한 그 물건을 판매하고 사온 날짜를 입력을 해요.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보면 F11 간편집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 누락분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 신고할 때 들어갈 것이므로 일기일 거라면
학종신고 개시 연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을 2기과라면 10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매출은 7번 자리에 매입은 12번 자리에 자동으로 반응됩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 자리는요, 대손세의 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손세의 가감이라는 말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부가세가 이제 붙는 물건입니다. 여기 신고하는 거는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파산 또는 뭐 거래처 사장의 사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금을 받을 수 없으면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손세금 뭐냐?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어음받고 팔았는데 그리고 그 판 날짜 기준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파산 이런 걸로 발생해서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요, 그 미리 납부한 그 부가세를 빼주겠다는 게 대손세의 공개입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대손세의 공개 신고서, 예, 부속 서류가 들어가고요, 이 첨부 서류 들어가고, 그 다음 그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음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음수로 입력하냐면, 얘가 매출세액 자리다, 이 자리가. 매출세액에서 빼주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 이 서류가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예, 과세표준에서, 예, 빼주지 않는 것이므로, 빼주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예, 빼주지 않는 거 3개 있잖아요. 예, 대손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판매 장려금 뭐 이런 것 거기 세 개 온 거 생각나시죠? 거기 대손금도 속해 있습니다. 근데 대손금은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면은 이제 빼준다 이거죠. 서류가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빼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손금이 회수됐다 그러면 부가세 다 받은 것이므로 다시 납부하라고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자리에 양수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로. 예. 그래서 8번 자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세의 가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회수해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면 양수로, 그 다음에 공개를 받고 싶다면 음수로, 그래서 가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왼쪽 부분에 금액을 더하면 9번 자리,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3개 있는 걸 다 더하면 가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매입쪽을 보겠습니다. 자, 매입쪽은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치분 입력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걸 입력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10번, 11번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는 10-1번입니다. 10-1번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위에 이건데요. 이게 10-1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10번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데 10-1이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빼시고 이거를 이제 교재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10번하고 11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을 10번과 11번을 구분해서 내는 건데 10번에는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정자산 매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사온 걸 말합니다. 기정과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아시죠? 네, 그거 사온 거 있다면 11번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본에는 영세세금계산서도 여기다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처럼 영세하고 과세 구분해서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합쳐서 세금계산서 수치본을 넣는 거예요.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실 때 매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그 유형 51번 과세, 그 다음에 52번 영세, 그 다음에 54번 불공.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 받았으나 공제가 안 될 때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5번 수입,
그 물건이 일반 물건이며 10번에, 고정자산 물건이며 11번에. 각각 입력을 하시는 거고, 이게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첨부 서류는 세금계산서 합격표가 첨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단 전자로 받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첨부 서류는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13번도 설명드렸고,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요, 공제를 받는 건데,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아닌 그런 걸로 공제받고자 할때 말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아닌 카드, 현금 영수증, 또 계산서 받았는데, 이 사온 물건이 면세의 물건이고 이걸 과세로 만들 때 그렇게 해서 팔면 원래 면세 물건에 부가세가 없는데 그 부가세가 있는 걸로 보고 간주하고 해주는 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예. 이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 있으면 14번. 그 밖에니까 그렇죠. 그 밖에. 그 밖에니까 나머지 다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써져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거기도 써져 있습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 페이지에 상세 기재라고 돼 있고요. 이 페이지에 쓰는 겁니다. 이 페이지 써서 그 합산해서 이 페이지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예. 14번이니까 14번 자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4번 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 자리. 그거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다 그러면은 40번, 41번에 각각 일반과 고정으로 구분해서 넣으라고 돼 있고 보십시오. 예. 그 밖이다 보니까 나머지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의제 매입 공제 받고 싶다 그럼 이 자리 재활용 폐지원 공제 받고 싶다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14번입니다. 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자리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은 거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그다음에 재활용 폐지원 이것도 시험법에 속해 있어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다음에 변제 대손세액 내 매입자가 대손금을 갚았을 때, 그럴 때 공제해 주는 거, 이를 변제 대손세액이라고 그러는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학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14번이다 되는 거죠. 14번은 말 그대로 그밖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그 전표로 말을 하면요, 주로 들어온 전표는 이렇게 되겠죠. 예. 57번 카과, 61번 현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예. 그럼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16번은요 세금계산서를 일단은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물건일 경우, 자 그런 경우에 16번에다가 한번더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니까 10번, 11번에 먼저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0번, 11번 중에서 공제 못 받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16번에다 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할 때 자동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매입매출전표 유형에서 54번 불공 공부한 거 생각나시죠? 예, 그게 들어오는 거고. 이 페이지에 상세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 다음에 14번도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값을 이거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재활용 폐지원 공제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속 서류 작성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번 이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하는 그 자리인데요. 49, 50, 51로 구분해서 하라고 돼 있고, 첫 번째 49번은 전액 공제받지 못할 때 그걸 넣는 겁니다. 50번은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 안분 계산에서 면세 사업에 쓴 거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면세 사업에 쓴 거는 50번에다가 이건 산식을 써서 그 부속 서류에 산식을 써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첨부 서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오고 그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이를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대손과 관계될 때 물건을 사오고 우리 회사가 대손이 발생해서 그 부가세
그 전에 사왔을 때 공제받고 뒤손이 이제 뒤에 일어나는 거군요. 뒤에 일어났을 때 공제받은 부가세는 다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된다라는 게 뒤손 처분받은 세액입니다. 51번과 46번 얘는요 매입자가 쓰는 부분이에요. 매입자. 매입자가 매출자는 어디다 써요? 매출자는 8번에다가 여기 8번에다 쓰고 매입자는 물건을 사오고 먼저 공제받은 다음에 매입한 우리 회사가 만약에 뒤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공제받은 거 매출자한테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매입자에서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갚으면 다시 빼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뒤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4번 불공은 49번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49번 자리에다 입력하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공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업과 관계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그 다음에 임차, 유지, 그 다음에 접대비,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온 재화, 그 다음에 토지하고 관련된 자본적 지출분, 그런 것들, 16번, 그 다음에 49번 자리가 넣는 거죠. 여기까지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14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 14번.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2페이지 자리니까 2페이지 자리는 오른쪽에다 넣어야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14번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이게 다 합산돼서 든게 자동으로 1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예정신고 누락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과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 직접 입력이 안 돼요. 다 오른쪽에다 입력하는 거고, 프로그램에서는. 오른쪽에다 입력하면 오른쪽에 그 7번과 12번 자료도 오른쪽에 이렇게 각각 넣으면 이다 입력된 내용이 1페이지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4번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2페이지에 작성해서 여기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국세청 서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16번 이렇게 보이고 있죠. 49번 이 자리 제일 많이 쓴다. 여기다 넣어야지 왼쪽이 16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일단 여기까지 잠깐 설명하면, 나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번은 우리가 다 사온 거 중에서 공제받을 것만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결국에. 예, 공제 안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공제 안 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거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거, 세금계산서 수치분 넣은 거 중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공제 못 받는 건 빼야 되므로, 다 공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 못 받는 거 세금계산서 수치분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사온 물건에 세금계산서 받은 건 공제가 안 돼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게 포함돼 있는 것 중에서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공제 못 받는 거는 빼야 되므로 그게 바로 16번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사온 거 15번에다 합산을 한 다음에 16번 공제 안 되니까 16번 뺀 나머지 4번. 얘가 바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됩니다. 나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4시 얘는 관계없으니까 얘 생략하면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15번 다 합산한 거 위에다가 예. 그중에서 16번 뺀게 바로 나번이다.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경감 그다음에 공제세액이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의 첫 번째,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에서는요, 이게 2페이지에 작성하는 건데, 해당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신고입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홈택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얘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걸 말합니다. 홈택스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입력해서 하는 거고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파일을 전송하는 거죠. 그렇게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고 그러고, 이럴 때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게 신고할 경우라면 이 자리 18번에 이 페이지 보여줄게요. 이 페이지 이 자리입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53번 자리 옆에다가 만 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종이로 신고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이게 있습니다.
이쪽은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급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그 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자체 금액에다 쓰고요. 우측에다가 공제받을 세액을 입력하는 건데, 단 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되지 않고요. 다음의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사업자가 누구냐면 개인사업자인데요.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포함된 그 금액에다 곱하기 1.3%를, 간이과세 개인 중에서 음식 숙박업을 할 경우에는 2.6%를 공제를 합니다. 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법인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19번의 자리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쓰고 나머지 옆에다가 쓰는 게 아니므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거죠. 여기다 부가세 포함해서 쓰는 건데, 회사에서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급한 거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포함해서 쓰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거면 3번 자리에 있는 금액을 합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락분과 관계되는 거래라면은 7번에 있는 내용 중에 33번 기타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영세분이 있으면 영세분도 쓰는 건데, 근데 과세분만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금액을 부가세 포함해서 19번에 쓰게 됩니다.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넣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받을 수 있어. 자, 그 다음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요, 이제 거기다 내려왔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되는데요.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을 하지 않잖아요. 확정신고 끝나고 나서, 확정신고 법적으로 25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6일부터 30일 내에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정신고 시에 미환급액이 있다면 그걸 확정신고 시에 21번 자리에다 넣어라.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내야 될 세금에서 이만큼을 차감하고 내게 해주겠다. 차감을 했는데도 최종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는 환급돼요. 26번이 최종 납부 환급받을 세액인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이고 플러스면 납부합니다. 그럴 때는 밑에 이제 계좌번호를 쓰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쓰고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21번에 넣어라 하고 있습니다. 예정 고지세액은요, 개인사업자만 사용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예정신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과세 사업자 개인은 예정신고를 안 해요. 한 번만, 기간별로 한 번만 하는 거죠. 1기에 한 번, 2기에 한 번. 그런데 고지가 됩니다. 즉, 고지서가 날라와요. 법인 예정 신고할 때 일반 과세 개인한테는 고지서를 날리고, 그 고지서는 직전 연도, 직전 과세 기간, 직전에 낸그 부가세 6개월치에 대해서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럼 그대로 갖다 그 금액을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있으면 22번에다 쓰는 거죠. 시험에 우리 회사는 법인이므로 22번 자리를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 회사가 개인 일반 과세자라면 22번 자리를 써야 되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있다면, 즉 가산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가산세 25번에다 쓰는 건데, 이거 22페이지에 작성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예, 좀 확인해 보시라고. 가산세,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얘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법인이므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어서요.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인, 전자만 발급하는 사업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시험에 회사를 법인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요, 나머지만 가산세에 해당이 되면 이자에다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등, 자, 이 부분은요, 가산세 보니까 예,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부분 25번을 누르면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1%라고 되어 있는 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예,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예. 고국가액에다 가산세를 붙이는 겁니다. 고국가액에. 그중에 첫 번째 지연 발급은 정확하게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발급 시기에 발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을 했어요. 그럼 이를 늦게 발급했다라고 해서 지연 발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 외우셔야 되겠죠. 일기권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요? 7월 25일. 이때까지는 발급했어. 이기권 언제까지 하는 거야? 1월 25일에. 이때까지 만약에 발급했다면, 이는 지연 발급이다. 늦게 발급했으므로, 정상적인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므로, 가산세를 1% 부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연 수치는,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데요. 매입자한테 관계되는 거야. 늦게 수취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즉, 지연 발급을 상대방이 하게 되면, 매입자는 지연 수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왜 가산세가 매겨지냐면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을 안 하면, 매입자, 니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좀 발행해달라. 이런 건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가 들어간다. 이거요. 그래서 똑같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원래 공급을 딱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특례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받지를 못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았다 그러면 일단 공제는 해줘요. 받았으니까 단 가산세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줍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산세는 공급자는 1%인데요, 공급받는 자는 그 절반 0.5%, 공급가액의 0.5%. 그다음 미발급은요, 발급을 하지 않았을 때 확정신고 기한까지, 또는 발급을 하긴 했는데 지나서 발급했을 때,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발급했을 때, 이거 다 미발급으로 봅니다. 미발급은요, 가산세가 조금 크죠.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는 2%입니다. 지연 발급은 1%인데 미발급은 2%. 프로그램 여기다 넣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매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매입자는 발급을 못 받았으므로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그 사업자한테 대해서만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해당이 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 발행한다면 원칙상 그 다음날까지, 특례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다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송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들어간다는 게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미전송이죠. 자, 언제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전송인지 보겠습니다.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만약에 2월에 팔았다 그러면은 2월 10일, 2월 만약에 뭐 2월 5일에 팔았어요. 그럼 원칙은 2월 6일까지 거래처한테 2월 5일에 발행하고 2월 6일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하지 않았을 때. 또 특례에 따르면 2월에 판 물건을 최대한 늦게 발행하고 싶다면 다음 달 10일, 3월 10일까지 국세청장한테는 3월 11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까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깜빡하고 있다가 좀 늦게 했어요. 그 늦게 한게 언제냐면 이겁니다.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0일. 그러면 일기 과세기간 볼까요? 일기 과세기간은 그 말이 6월 30일이죠. 6월 30일이니까 7월 1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기 과세기간 말은 12월 31일이니까 다음 달 11일이니까 1월 며칠이요? 예, 1월 11일까지. 이때까지 만약에 전송을 했다면 지연 전송으로 봐주겠다. 이런 거예요. 지연 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과세기간 말까지 전송을 안 했다면, 또는 그 뒤에 지나서 전송했다면, 그 똑같은 겁니다. 이때 미전송으로 봅니다. 이럴 때는 더 재질이 나쁜 거니까요. 1%.
1%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00분위기라고 돼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입력을 하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불성실 이 부분은요, 신고를 해야 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즉 누락했을 때 그러는 거죠. 신고를 안 하거나 누락했을 때, 그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매깁니다. 아예 신고 안 하면 무신고, 누락했을 때는 과소신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환급받으면 초과 환급신고라고 그럽니다. 자, 이쪽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짜리 세액을 쓰셔야 돼요, 이 세액을. 자, 그래서 그 세액을 쓰실 때, 매출 누락한 것도 있고 매입 누락한 것도 있다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그게 신고 적게 된 거니까 쓰는 거고요. 가산세의 특성상 매입은 원래 가산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제나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만 가산세가 있는 겁니다. 다만 매입 쪽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한번 사왔는데 두번 사왔다고 이중으로 입력을 하거나 그래서 추가로 더 환급을 많이 받거나 공제를 많이 받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가 부실 기재된 걸로 해서 공제받았을 때, 그럴 때는 매입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매입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매출은 가산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예 신고 안 하면 무신고고요. 예, 누락해서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입니다. 시험에 과소신고 위주로 나옵니다. 이게 부당은 이제 부당행위인데요. 좀 체질이 나쁜 거죠. 가산세가 좀 세요. 이쪽은 다 부당이면 40%입니다. 시험에 69번이 나올 거고요. 69번에 있는 내용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그럴 때 가산세 10%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과소신고세액을 쓰고요. 과소신고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뺏었습니다. 매입에 누락분이 있다면 그 원래 포함해서 신고한 건데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 해서 오른쪽에다 넣는 건데 감면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내에 한다면 20% 감면. 그 다음에 2년 내에 한다면 10% 감면. 그게 있어요. 그 감면을 곱해가지고 오른쪽 색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에서 학습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 실기편에서도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고 불성실에. 얘가 시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신고를 아예 신고 안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게 납부하고 많이 환급받아 간 거죠. 세금을. 그게 바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받아간 경우에 얘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산세율은 이렇게 되죠 예. 그 과소 납부 과소 환급받은 그 초과 환급받은 그 세액에 똑같아요 이거 세액을 쓰는 거는 신고부성실하고 예. 거기에 만분의 3 이게 0.03%입니다 곱하기 미납일수 즉 10일 만에 납부했다 그러면 10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루당 들어가는 가산세라는 걸알수 있어요. 일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영세율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 있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72번 자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 자리죠. 자, 이 자리는요. 영세는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은 세액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럴 때 과세표준.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가액을 쓰고 신고 안한게 있다면 거기에다가 가산세 0.5% 1000분의 5 이것도 감면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하면 그 감면 어떻게 되고요? 예, 50% 1년 내에 하면 20% 만약 2년 내에 한다면 10% 감면을 해주겠다. 감면은 신고 불성실이 똑같으니까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산세의 모든 내용을 이런 편에 있는 것 가지고 합쳐가지고요. 시험에 많이 나온 거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더 읽어보고, 뒤에 문제를 같이, 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 들으시고, 예, 본인이 또 한번 함주 해보시고, 네, 그러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거의 다 작성이 된 건데요. 신고서 잠깐 보시면 밑에 이런 게 있어요. 과세표준 명세 쓰는 게. 1페이지입니다.
이 과세표준 명세는 이 9번의 과세표준 이 자리를 좀더 상세히 쓰는 거예요. 명세니까. 상세히 쓴다는 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요. 수익금액과 수익금액이 아닌 걸로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수익금액과 수익금액이 아닌 걸로 구분해서 써요. 수익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27번, 27번, 28번, 29번. 이게 수익금액 쓰는 거예요. 수익금액은 회계용으로 말하면 매출액을 말합니다. 업태별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도매다 그러면, 도매라면 도매업만 한다면 상품을 사다가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액을 쓰라고 돼 있고요. 소매도 소매업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다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액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제조다 그러면은 제조업자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제품 매출액 쓰는 거죠. 세 개가 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다 쓰는 건데 제조밖에 없다고 맨 위에다 제조 쓰시고 제품 매출액 쓰는 거예요. 부가세가 붙는 물건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에 다 붙기 때문에 상품하고 제품만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뭐 기계를 처분하거나 차를 처분하거나 그럴 때도 부가세가 다 붙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정들은 우리가 매출로 처리하지 않죠. 매출이 세법에서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물건을 처분한 것들은 수익금액 제일 안에다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상품 제품 매출이 아닌 금액을 써줍니다. 상품 제품 매출액을 세법에서 수익금액이라고 그러고요. 그러지 않는 걸 수익금액 제외라고 그러는데 이 40번 자리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는 거예요. 매출과 매출이 아닌 거예요. 회계용으로 말하면 세법용으로 말하면 수익금액과 수익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S라고 돼 있고 이거 다 합산하면 9번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여기 밑에 하단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요. 이렇게 상단에 F4 과태명세를 누르면 뜹니다.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사업만 하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혹시 면세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면세는 이 페이지에다가 그 수익금액을 쓰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게 있다 그러면 그이 페이지에다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서 받으면 뭐 53번 면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 83번 뒤에 83번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과태명세를 누르면 이 밑에 자리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83번 자리 이렇게. 과태명세는 시험 보실 때 과태명세를 작성하라고 그럴 때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지에 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서 그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회차에서는요,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띄워서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